이대로 가볍게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볍게 서 있어 봅니다. 40대 초반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창고 같아요? 창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파요. 피를 흘려요. 어디에 피를 흘리는 거죠? 폐병. 폐병.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콘텐츠의 이화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왜 나왔는지 아세요? 곧 앞으로 전생을 좀 촬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전생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나? 여우, 고양이. 제가 전생에 뭐였는지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가워요. 네. 전생을 통해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과거와 전생에 대해서 알면서 나도 좀 나를 알아가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혹시, 많을 것 같아서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면을 통해 일단 알아볼 건데요. 이거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나를 최면을 걸어주시고요. 전생을 봐야 되니까. 네네. 선생님 전문이잖아. 네네. 내가 선생님 정도 봐줄게. 아, 감사합니다.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심호흡해 보세요.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몸속에 맑은 공기를 채워봅니다. 풍선에 공기를 채우듯이 몸속에 맑은 공기를 채워봅니다. 자, 이제 꽃대신당님의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졌다면 요 오른팔이, 자, 오른팔이요. 이대로 가볍게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둥실둥실 가볍게 서 있어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높은 건물 꼭대기층에 전망대가 있고요. 그 전망대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전망대에 서 계신가요? 그래요. 이 전망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40대 초반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머리가 아파요. 무엇이 당신을 머리 아프게 했죠?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 어둡고 거기는 어디였는데요? 깜깜해요. 왜 창고 같아요? 창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시절에 실제로 겪은 장면이에요? 네. 아, 그랬군요. 혼자 갇혀 있군요. 자, 그래요. 그 장면을 뒤로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전생 문이 있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당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 같아요? 500년 전 당신의 몸에는 어떤 옷이 걸쳐져 있는지? 고무신. 고무신. 그리고 고무신 위로는 어떤 옷차림인 것 같아요? 뭐. 그건 여자 옷인가요? 남자 옷인가요? 남자. 남자. 자, 그곳에서 뭘 하고 있죠? 지게를 지고 올라가요. 지게 지고 있어요. 어디 뭐 나무하러 가나요? 아, 그렇군요. 당신은 뭐 농부인 것 같아요? 네. 농부군요.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가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저의 집. 아, 그렇군요. 자, 그 집에 누가 함께 살고 있죠? 어머니, 동생, 애들. 당신의 자식들이요? 아, 당신의 아내는 없나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내가 어쩌다 죽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 들었어요. 병 들어 죽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그 가장 어린 시절로 가보세요. 자, 어린 시절. 자, 하나, 둘, 셋. 슉.
당신은 양반의 자손인가요? 네, 망했어요. 아, 몰락한 양반이요? 네. 왜 몰락했죠? 아버지 잘못으로. 네.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 잘못으로.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셨죠? 욕심을 부렸어요. 아, 욕심이요? 갑자기 집이 망해서. 네. 다 쫓겨났어요. 아, 쫓겨났군요. 그래서 가난하게 변한 거죠? 네. 자, 한 40대 이후로 가보세요. 하나, 둘, 셋. 아파요. 피를 흘려요. 어디에 피를 흘리는 거죠? 폐병. 폐병. 자, 한 5년 더 뒤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아요. 존재감이 안 느껴져요. 아, 그렇군요. 자, 2023년 현생의 하늘로 이제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뀝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 생에 꽃대신당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려고?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떠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생에 양반집 자녀였는데 고생을 많이 한 양반집 자녀였네요. 전생에 뭔가 좀 후회가 남는 게 많으면 그 후회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 현생에서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최면이 되면 그 생각에.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결핍을 안고 이제 죽은 거잖아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 잘 해주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결과는 좋네요.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선은 아 그래 너무 도와줘서 탈이야. 너무 도와줘서 탈이야.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네네 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